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가 되고, 그리고 늦은 저녁에도 잠을 청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고취시킵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불치의 병도 이길 수 있다라고 희망을 독려합니다. 가끔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듣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우리가 뭐 제 경험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도 승리, 그러니까 1승도 거둬보지 못한 팀 코리아가 국민적 소망이었던 16강을 넘어 본국에서 4강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고무시킵니다. 열심히 살면, 희망을 가지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병을 이겨낸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완전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7전8기의 재기를 이룬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확연한 실력의 차이에도 강팀들을 이긴 그 태극전사들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정신력으로, 파이팅으로 무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소위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뽐뿌질을 해대기도 합니다. 한국은 유난히 파이팅을 강조합니다. 파이팅. 영어에 있지도 않은 단어. 예. 영어에서 파이팅 하면 이게 힘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싸우자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파이팅을 외치며 유독 이런 정신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지면 정신력의 부족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력도 한두 번이지 객관적 전력을 뛰어넘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정신력 강조하는 것은 선수들 보고 죽으란 말이죠. 투자된 것이 다르고 타고난 몸이 다르고 자라온 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그 수십 년의 그 격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력, 우리가 가진 객관적인 전력보다 더 무언가를 승천해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정신력으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력의 바탕 위에 실제적인 실력이 길러져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체가 있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눈에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실체인 정신력만으로 뭔가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론에 소개되는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은 비슷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그 주인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실제로 우연이 아니죠. 엄청난 노력을 했고 불굴의 의지로 어떤 환경도 이겨냈기에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참인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정신력으로 현실을 극복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력이 나약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강도의 희망과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왔지만 대다수는 역시는 역시로 끝이 나서 그냥 묻혀버렸고, 그 중에 극소수만이 성공의 기회를 잡아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노력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노력을 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는 희망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희망만 가지라고 한다고 그 희망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책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런 희망, 이런 자아도취와 같은 이런 희망은 신앙심과 연결이 되면 또 묘한 이상한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소위 긍정의 힘과 같은 이런 신앙적 용어로 탈바꿈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산해냅니다. 과연 우리는 희망만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에는 엄청난 이교도적 신앙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교도적인 게 숨겨져 있냐면은 모든 어떤 성공과 복과 형통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 이교도적인 신앙인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안 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 잘못된 전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희망만 하고 바라고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교도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교도적인 희망은 전부가 다 이 땅에서의 성공, 형통함을 전제로 하고 목표로 한 신앙심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교도적인 삶의 어떤 가지는 희망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심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문제도 하나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원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이교도적인 신앙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과연 그것을 뛰어넘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우리의 삶의 주제, 삶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이런 자아도취와 같은 희망, 긍정적인 생각, 이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삶의 의미를 찾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세를 위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부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희망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만 움직여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처절한 삶의 경험들을 할 이유도 없죠. 분명 우리의 지난 한 해의 계획은,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계획은 올 한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업도 마무리하고 또 어디 이력서도 넣어보고 또 사업은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신년을 시작했습니다. 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희망으로도, 노력으로도, 정신력으로도, 투지로도, 우리의 파이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삶의 장벽 앞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아니,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지막에 하나 만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고 단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바로 죽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만나야 하고 겪어야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으로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희망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고 가지려고 그런 자도 지적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 삶이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막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 소망, 계획들, 내일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겨낼 수 없는 문제거든요. 닥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죽음은.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회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일 죽을 건데.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적 희망의 모든 우리의 소망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오히려 자아도취라도 되어서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야, 죽음을 좀 잊고 살아야 사는 날 동안이라도 좀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죽음을 오히려 반대로 기억하고 살아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죽음도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도취가 아니라 참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차원이 높은, 가장 풀기 힘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살고 있죠. 이 생을 마치고 나면 다음 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때까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때를 일생이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를 숫자로 이생이라고 한번 불러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생이 끝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삼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생, 현생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삼생은 이생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긴 시간들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삼생에서의 삶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잠시 살다 갈,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이 이생에서의 삶을 위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삼생에서의 삶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생에서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삼생에서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 하나마나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위해 세상이 조장하는, 세상이 격려하는 그 자아도취적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서만 종종 매여서 발을 동동 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삼생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될 텐데,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삼생의 시작이 될 텐데,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는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이 생에서 가지는 모든 희망, 그것은 다 자아도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지 않으려고 삽니다. 죽기 싫어서 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견디며 삽니다. 말 그대로 자아도취죠. 안 죽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안 왔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서 좀 떵떵거리며 힘도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천국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며 살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것을 잊고 차단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그 인터넷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어떤 뭐 여행 장소, 십선 이런 걸 뽑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도 그런 곳이 많은데 거기에 물이 파란 그 뭐랍니까? 이태리어로 그로타라고 합니다. 그 파란 물 그런 물 위에 요트 하나 띄워놓고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먹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더운 여름에 바캉스를 즐기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런 게 천국일까? 실제로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끝이 결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이 천국 같은데 굳이 또 다음 생에 천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조용히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겪어야 하는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정말로 싫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듣기 싫은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해도 죽음이 반가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천국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싫고 무섭고 그렇단 말입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의 예외도 없었던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제1원칙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의 주기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수는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는 신자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고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성도라 할지라도 무서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남겨두고 가는 가족이 걱정이 될 수 있고 성도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이 반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참된 희망, 소망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 일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마침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에서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알파는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이제 알파벳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아직 마치지 않으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약속, 예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그 약속을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잘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통하여 피조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죠? 창조 세계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해결하실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약속 하나를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와 같은 그 죽음의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하지만 더 이상은 성도에게 죽음은 심판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은 새 생명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요. 15장에서 죽음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씨가 땅에 묻혀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열매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도 죽어야 썩어 없어져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이제는 썩지 않을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어야 우리의 고통받는 육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이 연약한 육신,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을 입어서 이제는 썩지 않고 이제는 죽지 않고 이제는 절망이 없는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는 영화롭고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헌옷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 옷을 입습니까? 헌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썩어질 육신을 버리지 않고는 새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을 심고 나면 우리의 썩어 없어질 형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나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고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희망으로 죽음을 잊으라고 하죠. 자신이 죽을 것을 잊고 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이 땅의 고통과 썩을 것과 질병과 그 모든 어떤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잊고 살아보려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 점점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낙관 가운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낙관하는 대로만 지금까지 움직여져 왔습니까? 병에도 걸리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근대사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모든 낙관적인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헛된 낙관으로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오히려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기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도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끝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간 이후에 잠시 중간 상태를 지내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재림 가운데에 우리의 죽었던 몸을, 그러니까 썩 없어진 몸을 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서, 좀 우리 몸이 싫잖아요, 이거죠? 여러분 몸이 좋으세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골골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육신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될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른 고통과 어떤 질병과 어떤 괴로움이 없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런 상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잠자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그 천국에서 잠자는 것처럼 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원래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완전한 창조로가 아담을 통하여서 실패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그 약속의 성취가 재림과 부활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들로서,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환영으로만 보이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아주 실체적인 몸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의 원수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먼저 죽어서 지금 천국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아직도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이전 상태 가운데 이 땅에서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하고 울부짖는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이제 새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인 죽음은 사라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원수의 공격은, 원수의 어떤 행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남은 약속인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삶의 현실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만나야 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 그렇다 하여서 희망으로, 헛된 희망으로 이 땅의 문제들만 극복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을, 고통이 없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죄의 형벌을 받아
썩어 없어져야 될 우리의 몸으로가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죄와 악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질병은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그때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은 지금도 쉬지 않고 확장성을 가지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며 완전해질 그날에 참된 교제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참된 교제와 섬김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 그것이 부활한 우리의 몸이 살아갈 삶의 방식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단계이지만 우리의 완전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의로움보다 정의보다 죄와 편법이 살아가기 쉬운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의 삶의 방식을 오늘도 하루하루 실천하며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실패도 하죠.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성이 완전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삶의 노력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자아도 저와 같은 헛된 희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아픔 만져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확실한 약속이요 우리의 삶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그 크로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주실 그 크라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날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참된 희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